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려야 할 텐데요. 저희는 이번 행사는 파이브 물음표 회담이란 이름하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제는 주거 문제이고 주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난별곡이란 부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파이브 물음표 회담은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과 파이빌이 본래 아이디어 제너레이팅 후에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학생들과 모든 학생들이 아무나 모여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라는 목표하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회차인데요. 사실 1회차고 또 날씨도 덥고 또 이제 계절학기도 끝나고 해서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네, 아무튼 저희가 뭐 앞으로 2회차, 3회차 진행하면 차차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제 안암동의 주거 문제입니다. 사실 되게 주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월세도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월세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숙사지어달라고 하니까 저기서 또 안 한다고 막 시위하고 있고, 되게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발제자는 총 세 분이시고요. 첫 번째 발제자는 이제 도토리 프로젝트 기획 단장님께서 해주실 거고, 두 번째 발제자분은 쿠이사 현재 8기 회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제자는 쉐어하우스 코잠의 대표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이 세 분이서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 안암의 주거나 문제를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 우리 도토리 프로젝트의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토리 프로젝트 기획단장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토리 프로젝트 기획단장으로서 안암의 주거 문제에 관해 그 대안으로서 기숙사를 제시해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도토리 프로젝트 기획단장이기에 앞서 왕복 3시간을 통학하던 통학생이었고, 장거리 통학이 힘들어 하숙을 시작한 하숙생이었고, 그런 와중에 기숙사생을 부러워하던 비지방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대학생의 주거 문제가 교육기회의 균등,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이라는 큰 틀에서 재조명되며 엄연한 청년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0년제 들어 민달팽이 유니온과 청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은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치사회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을 통해 여러 의제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학생 주거 문제는 등록금 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청년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도토리 프로젝트 기획단에서는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200여 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30%의 학생들이 자취 또는 하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안암동 일대 원룸의 평균 보증금은 1000만 원을 넘었으며 평균 월세는 50만 원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주거비가 부담스러워 자취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값싼 직영 기숙사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학하는 학생들의 고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학생들이 왕복 2시간 이상의 통학에 힘겨워하고 있었으며, 약 55%의 학생들이 한 달 교통비로 8만 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매달 10만 원을 웃도는 돈을 교통비로 지출한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 인원 중 무려 3분의 1을 초과하였습니다. 끝으로 값싼 직영 기숙사가 신축될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들은 무려 90%에 다다랐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학생들이 기숙사 신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숙사 확충이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안임은 명백합니다.
공공성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기숙사학충은 주거 공공성과 맥락을 함께합니다. 공공성이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이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사회학자들은 공공성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공익성, 공개성, 공정성, 국민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 대학 기숙사는 공익성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익성은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다수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하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증진되는 것을 공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사회학적 논의가 존재하지만 적어도 사회구조적 문제의 조정과 그로 인한 결과가 사사로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공공성의 개념이 결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소재 50여 개 대학의 지방 출신 대학생 비율은 전체 대학생의 30%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숙사 수용률은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학교 내 비수도권 출신 학생들의 비율은 37%에 이릅니다. 이 중 기숙사 수용률인 10.4%를 제외하면 4명 중 1명 이상은 자취 또는 하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니러 온 학생들만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할 수는 있지만 2시간이 넘는 통학시간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많게는 4시간에 넘게 소요되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주거비가 부담스러워서 비독립 상태인 학생들을 포함하면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선택을 오롯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숙사의 공공성은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서울로 대학을 온 학생의 주거비로 한 달에 50만 원을 지출해야 돼서 이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주거비를 스스로 벌지 않아도 되는 학생과 애초에 공정한 학점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이 친구의 교육권은 그저 같은 대학에 다니다고 해서 동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질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기회의 균등은 단순히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지원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학교와 정부가 고등교육에 관해 갖춰야 할 공공성의 태도이며 그런 점에서 대학 기숙사는 그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숙사 신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2013년 말 학교는 개운산 내 학교 부지에 1,100여 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신축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8월 근린공원으로 묶여있던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용도 변경을 성북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니더라도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청이 산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을 허가해줘야 학교는 개운산 내 부지를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숙사 신축 계획이 발표되자 학교 인근에 자리 잡은 하숙집과 원룸 주인 등이 나서 산지나 공원으로 지정된 땅에 학교 시설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구청에 끊임없이 넣었습니다. 이들은 개운산 사랑연합회라는 조직을 만든 뒤 성북구민 1만여 명의 기숙사 신축 반대 서명을 구청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성북구청은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며 심사 자체를 보류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주민들에게 개운산 산림 복원과 편의 시설 및 운동 시설의 설치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원룸업자 등 일부 주민들은 계속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별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구청 또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매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총학생회 차원의 기숙사 신축 운동을 전개하며 이에 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학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진전 없이 세월만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이 학생들은 올해 또 한 번의 움직임을 다짐하였습니다. 저희 도토리 프로젝트 기획단을 구성하기에 앞서 총 3차례에 걸쳐 개운산을 이용하는 주민분들과 면대면 만남을 갖고
기숙사 신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장님 및 관리청장님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권 운동에서도 기숙사 신축 관련 의제를 다뤄 학교 측에 우리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도토리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다람쥐길, 노벨에서 과도로 올라가는 길 등 학내 곳곳에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문구가 적힌 플랑을 게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19대 대선 투표가 진행되던 날에는 개운산 인근 투표소 주변에서 주민 대상 탄원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약 2주에 걸쳐 정오와 노벨에서 고려대 개운산 기숙사 신축을 위한 1,100명 탄원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동제 기간에는 민광에서 부스 운영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때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월세와 통학 시간을 누적한 결과 자취생들의 총 월세는 1억 1,325만 원, 통학생들의 총 통학 시간은 529시간 5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탄원운동 또한 전개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3,022장의 학생 탄원서와 607명의 주민 탄원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개운산 기숙사 신축을 위한 탄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학교 및 구청에 탄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숙사 신축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학생들을 엄연한 성북구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거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거라는 것은 의식주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거 공간에 따라 개인의 의식이 규정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한다면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더 이상 사회 경제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러한 현실이 별다른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생 주거 문제가 공적인 영역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거 문제를 공공성이라는 큰 프레임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대학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때 주거 공공성이라는 키워드는 등장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자칭 사람인 희망인 도시 성북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마을 민주주의 등 작은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성북구에서도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논의는 매우 빈약한 편입니다. 공공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그저 서로 간의 이권투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의회 또한 이러한 흐름을 편승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에서의 기숙사 신축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주거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거 공공성이라는 거시적 담론의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시 한 번 더 이제 멋진 발제를 해주신 도토리 기획단 단장님께 박수 한 번 더. 네, 이상으로 저희 이번 이제 발제에서는 이제 주거 공공성과 관련해서 기숙사 건축과 관련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 혹은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자유롭게 아무나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탄원서 제출 이후에 그 경과가 따로 있었나요? 네, 저희가 그날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학교 측과 구청 측에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탄원서를 전달하였는데요. 그 이후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학생들의 탄원서만 제출했고 그 이후엔 주민들의 탄원서까지 전달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권리 학교 측과 이제 구청 측과 컨택을 하였는데요.
원래 이전까지 계획에 의하면은 저희가 이제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구청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기숙사 신축이 추진되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구청 측에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를 하였어요. 좀 민간 투자 방식이라고만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구청 측에 컨택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였으나 하필 또 이제 비서실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지금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 저는 사학과 1, 2학번 공석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도토리 프로젝트가 꽤 예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했었던 사업인데 한 3, 4년 됐나요? 근데 활동하시면서 제일 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학생 사회에서 호응이 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구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거나 그냥 어떤 점들이 제일 어려운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네, 도토리 프로젝트는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이 그냥 학생들의 움직임으로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저희가 올해 도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마지막 도토리 프로젝트라는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꼭 올해 내에는 성과를 내자,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잡았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학교 측과 구청 측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2014년에 이제 대지조용 불허가 이후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움직임을 보이자 학교 측에서도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구청 측과 미팅을 갖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학교 측이 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는 좀 학교에서도 기숙사 신축 의지를 밝혀서 그 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구청 측에서는 다소 비협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을 말해야 됩니까? 코잠이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 기숙사 신축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그 이제 저희가 문제로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숙사가 또 지어지면, 연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민자로 짓다 보면 되게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안 같은 게 있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학교 측에 요구를 할 때 그냥 기숙사가 아닌 값싼 직영 기숙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주거 실태 조사 진행할 때도 저희가 명백히 값싼 직영 기숙사라고 명시를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사실 주거 공공성이라는 개념에서 기숙사 비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민자 기숙사가 지어져서 과도한 기숙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주거 공공성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학교 측도 약간 민자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건가요? 아, 민자를 직영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관리처 면담 진행할 때도 아, 이거는 민자 기숙사가 아니라 직영 기숙사가 맞는 건지 몇 차례 물어봤었고요. 예전에 학교 측에서 맨 처음에 그 2013년도 말에 기숙사 신축 계획안을 발표하였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 기숙사와 민자 기숙사를 원래 발표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학생들이 계속 이제 직영 기숙사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직영 기숙사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긴 한데, 다만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재정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해도 될까요?
아, 제가 좀 놀랐던 게 사전 활동에서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 실태 조사를 하셨다는데 네. 그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전 사실 뭐 저도 기숙사 살아봤고 여기서 잠깐 살아봤는데 살면서 느꼈던 거는 좋은 사람도 꽤 있는 같은데 이게 이 주거 문제에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너무 주민들이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로 결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 차례 이제 면대면 만남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실태 조사까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실태 조사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때 이제 구두로 확인했을 때는 이제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환경 파괴, 그러니까 자연을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만약에 이제 운동 시설만 보장이 된다면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근데 언론과도 좀 사실은 다른 부분이 존재해서 네,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 지을까요? 아, 예, 네, 그럼. 네.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숙사 신축은 꽤나 유효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타 대학 총학생회와 여러 청년단체에서도 기숙사 신축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이를 각 단위에서 확대 및 재생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마찰이 불가피한 지점이 분명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 공공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거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담론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현실이 뒷받침될 때 공적인 의제로서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한 접근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통해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주거 공공성에 대한 거시적 담론이 확장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저희 한 지금 45분 조금 덜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55분부터 두 번째 발제 쿠이사에서 외국인 관점의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인 관점에서 바라본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